안녕하세요.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태양광을 비롯해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를 갖춰 경북 도내 공공건물로는 최초로 녹색건축 최우수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관, 생활 속 탄소 제로 실천과 체험을 위한 탄소 제로관 등의 다양한 상설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미 탄소 제로 교육관. 앞으로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어떤 인류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탄소를 줄이려면 어떤 실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교육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경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에 문을 연 경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 메뉴 개발과 교육장 등을 갖추고 앞으로 어린이 급식 시설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용지는 모두 37필지에 64만 6천 제곱미터 면적이며 첨단 기계 업종은 6필지 13만 제곱미터, 미래형 자동차 업종은 31필지 51만여 제곱미터로 이뤄져 있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3만 7천 원인데 23일부터 닷새 동안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시 여성회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오늘 이마트 비산점에서 이동 직업 상담소를 열고 구인구직 상담을 해주고 취업 박람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동대한바퀴 정미욱이었습니다.